이상연소가 나옵니다. 이 이상연소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대구에서 문제가 나와가지고요. 좀 당황을 하셨죠, 다들. 그래서 기본 것만 준비하다가 이 내용이 나와서 제가 정비를 해봤습니다. 터드와 럼블에 대한 용어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100점 안 주겠다는 얘기지야. 그래서 터드란 용어를 보시면 저는 뭐 녹기까지밖에 수업을 안 했었으니까 과거에. 터드는 뭘 얘기하냐면은 혼합기가 급격한 연소의 원인으로, 혼합기가 급격하게 연소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입자가 가는 상태. 입자가 가는 상태에서 잘 분포되어 있어서 한 방에 확 타가지고 너무 순식간에 타는 경우죠. 비교적 빠른 회전 속도에서 발생되는 저주파 경험을 뭐라고 한다? 터드라고 하죠. 터드. 노킹의 종류예요. 노킹의 종류인데 급격한 연소에 의해서 고속에서 일어나는 저주파 경험, 걔를 터드라고 합니다. 터드. 럼블은 뭔데요? 럼블. 압축비가 높을 때예요. 압축비가 보통 12 규정이라고 봤을 때 11까지 나오는 거는 뭐 때문에 엔진 안에 떼꼈을 때. 엔진 안에 때가 끼어가지고 피스톤이 하사점에서 상사점에 올라왔을 때 때가 있으면 압축의 비가 높아진다 했잖아요. 압축비가 높아지는 관계로 운전이 거칠어지면서 연소실에 이물질이 원인이 돼서 나는 저주파, 둔한 내음을 뭐라고 한다? 럼블이라고 합니다. 럼블. 노킹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지.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급격한 연소에 의한 고속에서 일어나는 저주파 경음. 걔를 뭐라고 한다? 터드. 터드. 높은 압축비에 의해서 일어나는 저주파 경음을 뭐라고 한다? 럼블. 이건 뭐 대구시에서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내용까지 해야겠네요. 시간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연료계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연료계통에 대한 이야기인데 연료계통 보면서 얘기할까요? 자, 연료계통을 보시면 아까 그림을 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연료 순서 어떻게 됐었어요? 연료 탱크, 연료 펌프, 맞죠? 탱크, 펌프, 필터, 연료 분배 파이프, 연료 조절기, 그 다음 밑에 인젝터. 기억나시죠? 자, 그 내용인데, 자, 여기 펌프 안에 밸브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두 개 붙어 있는 밸브. 그 두 개 붙어 있는 밸브에 뭐가 있냐면은 연료의 압력을 조절하는 릴리프 밸브가 붙어 있어요. 이 릴리프 밸브, 연료 압력 조절 밸브 어디 붙어 썼어요? 이거 했었죠. 많이 썼죠. 어디 썼어요? 연료 압력. 그걸 조절하는 거, 오일. 예. 오일 펌프에서 오일 압력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가 있었는데요. 유압 조절 밸브 있었죠. 유압 조절 밸브. 그 개념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유압 조절 밸브처럼 여기 릴리프 밸브가 있어가지고 펌프하게 과도하게 회전을 해, 펌프가. 과도하게 회전을 하게 되면은 릴리프 밸브가 작동이 되어서 어떻게? 탱크 쪽으로 연료를 리턴 시켜서 일정하게 압을 유지해주는 밸브. 유압 조절 밸브. 릴리프 밸브.